게임 TV. 자, 계속해서 NA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아, 진짜 에코폭스. 확실히 두 딜러, 아, 진짜 프로겐하고 키스 선수가 진짜 완전 보물이에요. 그쵸. 네. 지금, 비자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네 경기를 내리 연속 이제 키스와 이제 프로겐의 캐리하고 이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두 선수가 견제를 받았을 때에는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일단 네 경기 내리 먹히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에코폭스. 오늘 팀 리퀴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리퀴드와 또 동률이 되면서 이어지는 도장 깨기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임모탈은 지금 거의 모든 팀들에게 1패씩 선사해주고 있어서요. 어떤 네. 팀은 2패를 주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마지막 경기가 어쩌고 양 팀의, 특히 이제 팀 리퀴드 입장에서는 실현의 동굴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 리퀴드와 임모탈스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리퀴드입니다. 라울러, 다르도치, 피닉스, 피글렛, 맷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임모탈스, 후니, 레이노버, 포벨터, 와이터틀, 아드리안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 팀끼리 이제 승리 차이가 6승 차이가 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임모탈은 승 차이가 안 나는 팀이 없어서요. 네. 뭐 딱히 따로 언급드리기도 되게 예, 네. 민망한 그런 격차가 나고 있어서 일단 뭐 어느 팀이건 그 격차는 유지되고 있고 일단 어제 분명히 레니게이드가 초반에 또 임모탈 선수들 압박을 하는 구도는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한타에서 이제 궁의전도가 굉장히 높은 챔피언들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간 거였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라인전 단계에서 실 차이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연전, 한타에서 연전 연습이 일종의 좀 허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약간 들고요. 역시나 뭐 탑 쪽에 후니 선수를 공격하는 식의 그런 운영들을 여러 팀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게 경기 패배로 연결되고 있진 않고 네. 아무래도 좀 리퀴드 같은 경우에도 또 이 대 이모탈용 또 코치진들의 그런 픽밴 전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지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저는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지 그래도 성장을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없는 선수들보다 저처럼 이렇게 질 때 화나고 이길 땐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같아요. 뭐 승부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뭐 승부욕이 좀 많으시던데요. 네. 제가 만나봤는데 좀 많으세요. 승부욕이 네. 남들에 비해서 잤나 뭐 하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잤나였어요. 예, 네, 뭐 확실히 좀 열의가 워낙 좀 강렬하다 보니까 예, 네,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네, 확실히 이제 피그렛 선수가 그런 어떤 북미 현지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이제 팀 리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기를 참여하고 있는데 뭐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오프나 아니면 롤드컵 진출전에서 패배를 기록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승리에 대한 열망 자체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시즌 초기 때 그 팀 리퀴드가 지금은 중위권인데 초반에 완전 최하위권이었잖아요. 네. 연패를 기록하면서 그때 경기들도 피글레 선수가 루시안을 두 경기를 내리플레이했는데 그 두 경기 합쳐서 총 1데스였나 3데스를 했거든요. 근데 다 졌어요. 그러면서 매경 그 두 경기 전부 다 패배 이후에 약간 좀 눈을 붉히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고요. 네. 자, 굉장히 승부욕이 넘치는 피글렛이 있는 팀 리퀴드는 오늘 블루사이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임모탈스, 그냥 일단 표정에서 느껴지죠. 우리 강함, 이 표정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임모탈스가 팀명 그대로 진짜 불멸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진짜 어디 가서도 뭐 쓰러질 것 같지 않은 정말 그런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팀 리퀴드와의 일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 팀이 과연 어떤 조합을 들고 나올까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보여준 챔피언 포그램만 보자면은 뭐 쉴드라던가 이런 생존기 위주를 짠 조합도 나왔고 네. 여러 가지 조합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뱀핑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피오라와 니달리를 또 서로 팬을 했습니다. 이어서 팀 리퀴드의 두 번째 맨이에요. 무난하게 칼리 코그모도 같이 낄 것 같고요. 네. 지금 양쪽 다 원딜 캐리어가 굉장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열어줄 것 같지 않아요, 양쪽 다. 서로 버거운 두 원딜들끼리이기 때문에 갱플 이후에 코그모 밴댔고 아 소라카 벤 진짜 임모탈 전용 벤이죠. 예.
지금 3.4 저게 다 이제 소라카 저 아드리안 위주의 저격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드리안이 소라카가 없다고 다른 걸 못하는 서폿이 아니에요. 네. 일단은 칼리스타가 열렸긴 합니다만 바로 가져가진 않았고 뽀삐를 가져가네요. 이러면은 알리칼리 그렇죠. 그냥 열려있죠. 근데 뭐 임모탈의 특성상 어떤 전략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칼리그라가 아, 그라가스를 네. 좀 더 높게 평가하네요. 네. 확실히 그 알리칼리 같은 조합도 좋고 바텀 캐리가 뛰어난 조합도 맞는 그 팀도 맞는데 이모탈은 특히나 그 레인오버 선수가 9게임 연속 퍼스트 블러드를 관여할 정도로 레인오버의 정글링이 진짜 이 팀의 보물이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확실히 그 어떤 그라가스 레인오버가 집어갔을 때 강력한 화력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알리스타보다 먼저 가져갔고 나르도치가 일단 럼블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거 럼블 정글은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앨리스가 훨씬 더 그 럼블 정글이 그러니까 이브리그라던가 뭐 솔랭에서 약간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좀 허수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성기 럼블이 가지던 만큼의 화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럼블이 가진 단점은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어요. 정글 럼블을 가도 물렸을 때 답이 없다, 주도적인 한타를 못했을 때 힘이 쫙 빠진다, 그리고 라인 클리어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그냥 럼블이 원래 가지고 있던 단점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예 일반적인 그런 그 정글러들이 가지는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질리언까지 과감하게 보여주고 서폿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미드 질리언은 그냥 보여주고 가네요. 그렇죠. 나 미드 할 거야. 질리언 미드 할 거라고 이제 대놓고 피닉스 선수가 공언을 했습니다. 질리언 미드가 딱히 카운터가 없는 카드인 건 맞죠? 본인이 네. 압도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기도 한데 동시에 본인에게 치명타가 되는 카드가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무난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무난하다면은 상대도 무난한 트위스트 페이트라든가 혹은 평소에 잘 안 나오던 그런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잔나까지. 네. 일단은 브라움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잔나로 갔죠. 이거는 그 운명의 부름의 시너지 효과보다도 그냥 칼리스타에게 적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뽀삐 난리 같은 이런 지속적인 딜링을 방해할 수 있는 카드들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아드리안 선수의 뭐 챔피언 폭이죠. 네 소라카가 메인이 되면 잔나가 뭐 잔나가 메인이 되면 소라카 뭐 이런 식의 오 구도로 가고 있는데 우디르가 등장을 합니다. 우디르가 나왔네요. 네 LCK에서 우디르가 SK전 때 두 번 나왔지만 두 번 다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디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솔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카드 아니냐 라는 평이 됐는데. 다르도치가 쓰네요. 다르도치가 이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 그리고 판테온은 아니겠죠. 아니죠, 그쵸, 예. 이제 탑 챔피언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후니의 취향을 보자면은 그냥 뭐 노틸러스나 말파이트 같은 걸 해도 되고 아 근데 그 뽀삐가 판테한테 약하긴 해요. 아... 뽀삐가 판테한테 약하긴 한데 진짜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예. 퀸 쪽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이전에도 퀸 했었죠 예. 후니가 그래서 제가 열심히 네. 네,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활활 타올랐죠. 네 거의 뭐 불사조가 돼서 이제 하늘로 날아올라 버렸는데 네. 그 자, 이후에 이제 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죠. 자 근데 일단은 그 퀸이 네, 네. 판테온 하지 않고 퀸으로 가네요. 네, 죽지도 않고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자, 오늘 경기에 이전에 판테온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 다르샨 선수의 판테온 그리고 네. 동시에 그 뽀삐가 또 판테온한테도 좀 많이 라인전 단계만 놓고 본다면 많이 약하거든요. 다시 한번 쓰지 또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네 이전에 썼던 퀸까지 고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트위스트 페이트와 퀸의 그런 사이드 라인을 주도 쥐고 흔드는 그런 스타일을 좀 많이 강조하는 조합이 완성이 됐어요. 칼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 왈터드 선수가 이전에 칼리스타 했을 때 엄청난 캐릭 보여준 거 그대로 믿고 가는 거고 그라가스 잔나의 픽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가 우디르 알리스타 그리고 뽀삐까지 약간 좀 파고들어오는 식의 스타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라가스의 술통 폭발과 잔나의 개혈품까지 있다면은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합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고 혹은 화끈하게 물렸을 때 그런 가지는 트위스트 페이트라든가 뭐 퀸 같은 챔피언들의 단점도 많이 해소가 되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트위스트 페이트와 퀸을 중심으로 사이드 라인이라든가 혹은 정면 라인 갱킹 같은 걸 시도를 하면서 흔들다가 혹은 우리가 이제 물리는 그런 불리한
불리한 상황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잔나라던가 뭐 그라가스 같은 보험 카드들이 예, 상대를 한번 카이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운영으로 풀어나가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 반대로 팀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우디르 질련을 가져갔을 때 강점이라면 우디르의 이제 곰폼을 곰형상을 사용했을 때 이동 속도 증가랑 질련의 이속 증가가 협치되었을 때 이니시에이팅을 좀 강제로 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해서 약간 소규모 국지전 같은 걸 유도하고 알리스타와 뽀삐의 적절한 시시기로 자잘한 재미를 보는 그런 식의 조합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꽤나 이제 괜찮은 우디르 질련. 이 두 개의 케미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모탈스의 진영이 나오고 있죠. 레드사이드에서 오늘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건너편 지역으로 이제 카메라가 넘어져 가는데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블루사이드에서는 팀 리퀴드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일단은 피디르죠? 네. 호디르 아니고 피디르예요. 네. 정령 수호자. 믿기 힘들겠지만 레전더리 스킨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싼 스킨이에요. 산 사람이 모두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그 스킨이죠. 저는 저게 상자에서 나왔거든요. 저는 펄스건이 상자에서 나왔어요. 그 중국에 가 있는 인색 선수가 우리 한번 운명을 시험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 교환 콜 해가지고 전 콜 했는데 제가 준 거는 그 약간 주황색 스카너 있잖아요. 아 예, 예. 네, 사막 그, 스카너. 아 예, 맞아 사막 스카너. 예, 그게 예. 나왔고 제가 받은 건 펄스건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딜교 이득이네요. 일단 그 우디르가 이제 고평가받는 부분들이 그 솔랭에서 지금 북미 쪽에서 승률 56% 1위를 찍은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 원동력에는 저 흔히 이제 유저들이 피드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디르는 호디르와 피디르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호랑이 폼을 찍는 호디르와 그리고 피닉스 폼을 불사조 폼을 찍는 피닉스가 있는데 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광역 딜이 AP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생긴 룬의 메아리랑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이 룬의 메아리 이동 속도 증가 효과도 잘 받고 거기다가 AP 개수가 전체적으로 달려 있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AP 개수까지 잘 받는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지롯까지 가니까 타워 다이브도 엄청 쩔고 정말 좋다. 그래서 말이 나오더니 북미 승률 56% 1위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회 자체에서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경기에 나르도치 선수가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LCK에서 그 저번 그러니까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 경기에서 우디르가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SKT가 기용을 했는데 두 경기 다 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평가 결국 벽을 못 넘는 정글러 뚜벅이 정글러의 한계가 결국 솔랭까지만 쓸만하고 역시나 그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 대회 게임 특히나 일부에서는 아닌 거가 아닌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우디르를 검증할 만한 기회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 대회에서는 얼마만큼의 또 효율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확실히 이제 초반 라인전 케이틀린의 긴 사정거리를 활용해 가면서 와일처트와 아드리안을 압박을 놓는 피글의 선수입니다. 케이틀린은 이때 재미를 많이 봐야 되니까 막 뭐 킬까지 만드는 거 많이 힘들고 CS 차이가 20개, 30개 정도만 벌어져도 이때는 좀 이득을 본 거거든요. 네. 그리고 후니 선수의 탑 퀸이 이제 이전에 골랐을 때는 좀 사망 횟수가 많긴 했는데 그래도 그 상대의 운영을 교란하는 퀸 특유의 역할 자체는 잘 수행을 했거든요. 오늘도 일단 그걸 해야만 하는 게 아군이 트위스트 페이트를 기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팀의 시너지가 나옵니다. 자, 다르도치가 바위개까지 잡아놓고 반턴 라인 근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상 버프는 다 챙긴 상황. 뭐 미드는 무난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둘 다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이 네. 굳이 따지자면 주도권이 질련한테 있거든요. 폭탄을 맞출 수 있으면. 네. 네. 뭐 지금 딱히는 파밍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탑에서는 후니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인 압박을 넣어주면서 포션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초반 단계에서 오. 절대로 못 이기고 아 이거 다이브? 이거 유효타 들어가서 유효타 이거. 이거는 유효타입니다. 자, 골드카드. 그렇단 변수도 없어요. 네, 어그로 핑퐁 들어가죠. 이제는 술통 굴리기. 변수가 없죠. 네, 퍼스트 블러드 후니가 가져가고 레이노버 선수도 살아 돌아갑니다. 어, 확실하게 지금 네, 네 어그로 체력 핑퐁이 됐어요. 소모가 너무 많았고 네. 인원 투자가 확실한 데다가 오호호. CC기까지 확실한 조합이다 보니까 네, 변수가 없었네요. 네. 탑 완전
망가졌죠. 그러니까 보통 그 퀸 이거 더시 자 탈진. 아 더 안 밟혔어요. 역으로 피글렛까지 탈진. 뽑아 찍기. 자 이러면은 체력 손실이 피글렛도 있거든요. 방금 더시 밟혔으면 킬이었어요. 네. 케이틀린 패시브로 헤드샷 추가 데미지 들어가면서 킬각이었는데 살짝 아쉽게 됐네요. 하지만 어쨌건 와이터틀의 회복을 뺐습니다 피글렛. 그 보통 퀸과 이제 다른 뭐 말파이트라던가 우디르 이런 뽀삐 이런 챔피언들이 성장 격차가 좁혀질 때가 어디냐면 첫 웨이브, 그러니까 당장 게임을 시작하는 첫 웨이브 대결에서는 당연히 퀸이 이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밀려놓은 웨이브를 챙기면서 실제로 벌어졌던 시어 차이가 거의 뭐 10개 내외로 좁혀지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퀸이 갱킹에 취약한 면도 있고 탱커들이 뭐 태블망이라든가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면서 이제 라인 클리어가 되다시피 할 때는 그때부터 또 CS 격차가 줄어들어요. 근데 방금처럼 CS 수급을 할 단계까지 모인 빅 웨이브가 오는데 그때 이렇게 끊어버린다. 이러면은 그 차이가 더 치명적이 다가오죠. 왜냐면 여기서 한번 차이를 좁히고 성향 격차가 따라잡히는 건데 그게 다시 벌어졌으니까요. 이 압박 능력은 다른 게임들에서 나오는 다른 경기에서 나오는 퀸과 다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CS 격차도 확실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뽀삐가 사망을 했었고 본인 선수 마음을 편하게 계속해서 대회에 임하면 되는 상태. 나름치 선수는 일단 하다보 쪽에서 시야를 제거를 해주면서 상대편의 어떤 그 시야 차단 그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아 이제 딜견 들어가죠. 아 실명까지. 네. 아이템 격차도 좀 많이 났고요. 도란검 하나에다가 롱소드 두 개가 나왔죠. 지금 러울러는 네, 루비 수정 하나인데요. 이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특혜 운영도 좀 있으면 탄력을 받을 거예요. 퀸이 흥한다는 얘기는 같이 로밍을 다닐 트피스페이트도 당연히 여유가 생긴다는 거고 그러니까 퀸이 굳이 같이 가는 게 아니더라도 보면은 그 퀸을 잘 쓰는 팀들의 전략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미드라이너라든가 누군가 로밍을 갔을 때 퀸이 빠르게 미드로 와서 CS를 일단 자 여기서 와이터트 누르봐요. 본폼 스턴. 아 이거 죽었으니까 가라 아드리안. 네. 너는 살아라. 나는 죽을 테니. 다르도치가 키를 기록했습니다. 우애가 깊은 바텀 라인이에요. 네. 어쩌고 간에 바텀에서는 CSI를 피그레 선수가 효과적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아, 문제 탑도 마찬가지예요. 탑이 더 많이 벌어졌네요. 원딜 간의 격차는 분명히 뭐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어쨌건 케이틀린 대 칼리스타 구도고 바텀은 듀오니까 보조는 해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라인 CS를 먹게. 네. 탑은 혼자 하는 라인이라서 물론 정글러라는 듀오가 있긴 하지만 지금 그 듀오는 어쨌건 지금 팀리키드 쪽에 없고요. 블루오프까지 연계가 되고 아, 이거 결국 바텀에서 이득을 봤는데 이득은 아니에요. 탑쪽 차이가 더 큽니다. 블루버프까지 카운터 당한 영향도 더 크고요. 레이노브 선수가 이어서 예, 어스르 때까지 그대로 카운터 정글을 깔끔하게 해버립니다. 예, 이거 결국 아까 그 퀸 운영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자면 결국 이제 그 로밍을 간 미드라이너들이 생기는 공백을 미드 쪽을 퀸이 막 빠르게 가서 백업을 하고 다시 또 본인 라인에 돌아와서 백업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팀이 CS 손실이 없도록 퀸에게 성장력을 좀 몰아주는 식의 변칙적인 운영도 가능하거든요. 네. 아군의 로밍 기회를 오히려 퀸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로밍 가서 이제 또 킬스코어까지 올리고. 근데 지금은 퀸이 워낙 잘 커서 네 그런 운영은 당연히 될 것 같고요. 퀸이 누군가를 끊는 식의 일방적인 운영도 나올 법해요. 좀 레이노버 선수도 계속해서 그 탑을 키워주는 운영을 보여줬죠. CS가 거의 한 50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킬 차이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뭐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금. 네, 두 말할 것도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이고 아 이제는 신속의장화 나왔고 톱날랑거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 힘들겠네요. 네. 라울러 선수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호흡 자체가 곤란해지는 아 그런 구도까지 가고 있어요. 응급실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탑에다가. 네. 이거 CS 못 먹어서 집 간다고 막 나오는 템도 없어요. 거의 뭐 밤의 불씨 정도? 일단 제로템이 있으니까 그렇죠. 루비 수정이 있죠. 아까 뭐 죽어서 집에 갔을 때에 비해서 뭐 한 20개 정도 더 먹은 상태니까 신발까지는 구비를 해놨네요. 그리고 양팀 정글러가 모두 미드라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닉스 선수가 어쩌면 궁극기가 한번 있어요.
그리고 왜 우디르가 루네 메아리에서 탄력을 받잖아요. 네. 다르게 얘기하자면 루네 메아리 안 나오기 전까지는 아까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의미 없는 챔피언이에요. 네, 운명 쓰죠. 아, 이것도 퀸까지 와서 술통 폭발 연계 되면은 그러니까 질리언이 한번 살려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살려주는 게 전부예요. 어? 추가 싸움을 봐야죠 일단. 자, 롤 왔습니다. 아드리안. 아, 운명의 무릎. 오히려 맷카이팅 당하죠. 다시 한번 띄우고. 와, 배치 계절포까지. 계절포. 몰살입니다. 하나 하나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퀸이 더블킬. 후니가 점멸가 뒤쏴가면서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재내주고 있습니다. 돌죠, 한 번 더 돌죠. 이거 감싸서. 네. 귀한 맞고 추가 킬이에요 이거. 네, 누가 비둘기래 하면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피글렛 점사 뽑아찍기로 와일드 터트리 킬을 기록합니다. 아, 이거 차이 확 벌어졌는데요. 일단 양쪽 탑의 성장 격차도 컸고요. 먼저 물리는 바람에 딜교를 먼저 당했어요. 네. 잔나에게 순간적으로 포커싱을 돌렸지만 칼리스타라는 카드가 가지는 변수로 인해서 잔나가 오히려 미끼 역할이 됐고요. 아, 지금 팀 리퀴드 질리언을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들이 한 번씩 죽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일단 걸렸고 보면 그라가스와 레벨 차이도 나고 있거든요. 1레벨 차이. 알리스타 진입도 별로 의미가 없었고 질리언도 딜이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했고요. 여기서 아드리안을 먼저 물어야 돼. 이제 아래쪽 무빙을 해요. 그러니까 궁을 미리 예측을 하고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러 뒤로 무빙을 한 거예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와. 자, CLG가 레네게이드를 잡아봤고 이제 디유니타스가 TSM을 잡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C9이 NRG를, 에코폭스가 팀 임펄스를, 임모탈스가 팀 리퀴드를 잡아내면서 오늘 NALC에서 6주차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합산해낸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모탈스 12승 0패로 단독 1위, CLG와 C9이 8승 4패로 공동 2위, TSM이 7승 5패로 4위, NRG가 6승 6패로 5위, 팀 리퀴드와 에코폭스가 동률이 됐습니다. 5승 7패로 공동 6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임펄스와 디그니타스가 4승 8패로 9위, 레네게이드는 1승 11패로 최하위권을 갖네요. 눈에 띄는 게 결국 약간 좀 초반 단계에서는 많이 부실하지 않았나 싶었던 평가를 받았던 C9이 2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네. 에코폭스도 지금 서서히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아직 나머지 강팀들과,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강팀들과 경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예, 지금까지 앞으로 남은 경기들은 위쪽과의 강팀들과의 경기고요. 확실히 비슷한 팀들을 꺾으면서 올라온 에코폭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상위권들과의 격차, 이걸 한번 느껴보는 타이밍이 됐어요. 이걸 극복하게 되면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거 극복하면 이대로 이제 후반기 2라운드에 치고 올라가면서 위쪽으로 가는 거죠. 네,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LCS 6주차 일정 모두 마무리가 됐고 다음주 EU LCS 7주차 첫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옵니다. G2 대 엘레멘츠, 자이언츠 대 바이탈리티, HTK 게이밍 대 푸나틱, 스플라이스 대 오리진, 유니콘스 대 로켓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다음주 금요일 새벽 2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후니 선수의 펜타킬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C9의 대역전급, 정말 이제 볼거리들이 계속해서 풍성해지고 있고 이 절박함이 묻어나오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는 LCS입니다. 다음주에 EU LCS 7주차 첫 번째 날 일정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시원 해설, 저는 캐스터 김기영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